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 대신 본인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게 아닙니까? 때로는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거죠. 4.15 총선엔 조혜주가 여러분들 직접 챙겼을 것이고 그때 얼굴 마담은 권순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실시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노태학의 이름들 얼굴마담이고 예. 그다음에 실무는 박찬진이 이번에 물러난 사람이 맡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선관위 범죄가 다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토론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확인하자. 예. 요즘 정규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프로 보고 쉬는 동안에 좀 공부하면 좋을 건데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토론을 하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없앨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전산 조작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채워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선거한 것이 당장 들통이 나니까 모두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 등을 다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나가는 A 선거구의 선거 결과하고 개표 상황표에서 이름 작성되는 그런 선거가 완전히 따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딱 끝났을 때 그 당선하기 결정됐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가 이름들 획득한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제로 진짜 득표수 개수가 다른 겁니다. 모두 교체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공데일리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투표지를 전부 바꾸치기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 내용을 오산시 최윤희 후보 재검표 모두 위조 투표지들로 보였다. 국민을 대신해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도 조용한 나라, 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선거 부정에 침묵하는 나라, 태산 같은 증거물이 존재하더라도 닥치고 뭉개는 나라,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계속되는 나라, 이러고도 매사 잘 될 것이라고 희희낙낙하는 나라, 최윤희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2020년도 5월 10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한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9일이니까 한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에 투표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구겨 여름 접어서 넣은 투표지 같은 경우는 화중을 위옆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더 많이 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권호영 변호사가 제공한 재검표장 사진입니다. 뭐 빳빳합니다. 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지는 투표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로 출력돼서 여름 제공돼야 되는데 이게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인쇄소의 대량으로 그냥 막 찍어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표 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 도장을 무성의하게 찍는 투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표 도장이 3분의 1만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쫓겼다는 것이고 동시에 수만 장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 장 한 장 절지선 자르지 않고 뭐 한 20, 30장 여러분들 좌대가 쫙 자르다가 증거가 남고 이렇게 기표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왜 하냐? 그냥 성의 없이 막 한 겁니다. 본인들도 이해가 돼요. 예.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만 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일장기도 나오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 맞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사전투표지로 보이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고 한 장씩 뭐 몇십 장을 놓고 그냥 자를 가지고 이러면 쫙 뭡니까? 자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뭉텅이가 몇십 장씩 남은 겁니다. 투표장에서 당일 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투표장에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습니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잘라진 당일 투표지는 무더기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뭐 바바한 투표지도 나오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지네요. 인쇄소 출신들입니다. 이 내용을 2021년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 대회의실 이때 여러분들 주심을 누가 맡았는가 하니까 노태학이 맡았습니다. 하도 편파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를 다 정상투표지로 간주하니까 재검표에서 처음으로 원고인단이 다 퇴정을 해버린 겁니다. 노태학이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득표수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죠.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오산시는 동이 6개네요. 6개 동에서 표를 빼앗긴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는 최소 4% 12%를 빼앗깁니다. 마이너 처리한 거죠. 이렇게 빼앗은 표만큼을 안민석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최윤희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안민석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좌우대칭입니다. 안민석은 최소 플러스 5% 플러스 13%를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최소 4에서 최대 12%를 빼앗겼고 안민석은 최대 5% 13%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10%에서 26% 최대 26%만큼 득표수를 증가하고 감소시킨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투표함을 진짜 투표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에 만든 투표지들이 대거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이렇게 가면은 참 안 되죠. 권력이라는 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당받는 건데 이거를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에 해당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놓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계속 이렇게 해보죠.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제 상반기에 다섯 군을 냈는데 이게 이제 많이 확산돼 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정부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